똥도그 구독, 좋아요, 가입은 사랑입니다. 총기 선물해 주신 블레스엔젤님 감사합니다. Let's go.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, feel like it's gonna be a bad day.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hit, yeah, damn ain't that great. I don't wanna go to work, I'm not even that bad. I need a change in my life, cause I don't feel alive and there's nothing. 혼자야? 어, 아직 싱글이야.
말이야. Перезарядка магазина. А, я подвесил. А, ты мне обнаружил. Я его. Впереди враг. Впереди граната. Противник. Противник обнаружен! Уже иду! Single야. 'Cause I don't feel alive and there's nothing that makes me happy. Oh, hold my beer for a minute. I'm about to quit my job, cash in. I'm falling down. I'm on a trip and I don't plan to visit. I'm gonna stay there till I feel like I'm winning all. That's the beginning. I need a big change. Help me feel like living. I need a big swing. Home runs I'm hitting and I'll never look back. Moving on till I get it all. And we all got dreams. We all want things. What you gonna do? 혼자야? 어, 아직 싱글이야.
어 아직 싱글이야. 오늘 오금을 보면 네. 브라사야 그라나. 못 봤어요. 진짜. 이번 총기는 총기라고 부르기가 포인트맨으로 출시한 스프레이 총기입니다. 총알은 물이고요. 사격할 때 격발음도 물을 뿌리는 소리가 나는 다소 황당한 총기입니다. 그래도 고양이 총기 나왔을 땐 그래도 총소리 같은 느낌 사격 사운드라도 있었었죠. 포인트맨 듀얼 총기 중에 개조 옵션이 풀리면서 순간 떡상하는 느낌이었지만 바로 다른 메카닉 총기들 그리고 프리미엄 총기들에게 밀려서 빛도 못 보고 바로 다시 창고행이 되었던 총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공격력 플러스 5의 개조 옵션을 만들어 보려고 갖고 있던 레티 총기들을 몽땅 팔아버릴 정도로 돌렸지만 저에게는 그 옵션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. 그러던 중 클레논이시면서 동반자이신 블레스 헨젤님께서 공격력 플러스 5 스프레이 저 만들었는데 필요하시면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라고 하시면서 두둥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.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듀얼 총기의 데미지가 34.4라는 한 발을 사격했을 때 두 발의 총알이 발사되니 68.8의 공격력이 발사된다는 느낌이죠. 영상 촬영하면서 느낀 점은 근접은 그냥 깡패 수준이고요. 중거리에선 툭툭 헤드깡이 터지면서 한두 발에 죽는 적군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. 장거리에서는 포인트맨 영역이 아닌 거 다들 아시죠? 그래서 중거리 이하로 최대한 근접으로 유인하면서 사격하도록 노력했습니다. 이 총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적군에게 총소리가 꼭 소음기 총기처럼 안 들리는 수준이어서 옆에서 사격하는데도 두리번거리며 죽는 적군을 자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스프레이에게 맞은 적군의 긴말에서 알게 된 사실은 물뿌리개한테 총알을 맞으면 은근 에임이 벌어지거나 튀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죠. 이 총기에 특수 옵션이 없는데 말이죠. 살짝 핵몬드 총기처럼 특수 옵션도 없는데 총기 에임이 확장되는 말이 안 되는 핵몬드의 총기처럼 말이죠. 이런 것도 운영자에게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뭐 유저들이 하는 그냥 이야기일 뿐이죠. 무튼 운영자가 매크로 사용하는 유저들에게 메시지가 뜨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죠. 그런데도 더 많은 유저분들이 정말 대놓고 대구경 총기 들고는 매크로 마우스로 사용하는 유저분들이 아주 많아지는 상황입니다. 차라리 매크로를 감지되면 게임에서 튕겨버리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버리면 아바가 아주 클린한 게임 세상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. 매크로 사용하며 그게 자기 실력이라고 착각하는 유저분들과의 교전이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. 장거리에서도 대구경으로 한 곳에 세네 발을 그냥 사격해버리죠. 아바 게임이 보는 유저분들만 계속 만나게 되는 게임이다 보니 유저분들끼리 게임 스타트할 때 서로 정보를 공유를 하더군요. 누구누구 매크로니 조심하세요. 이렇게 말이죠. 그리고 정말 파티원 두 명만 가능한 한국에서 10년 넘게 FPS 게임을 유지한 지금의 현실입니다. 구아바 때 파티원이 5명이 가능한 그 시점에서 다시 보면 클랜원이거나 지인분들의 파티 5명이 있다고 아바가 망했었나요? 게임에서 유저분들이 모두 불만이었었나요? 얼마 남지 않은 유저분들에게 총기 시스템은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면서 프리미엄 총기로 분위기를 전환하는 이 시점. FPS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크루 시스템을 참. 서바이벌 게임장에 2명씩 파티로 10개 파티원으로 게임을 하는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.
오늘도 이렇게 운영자가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이라는 것을 하는 그날을 보기 위해 개발에 땀나도록 다시 뛰어보겠습니다. 오늘 총기 설명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. 항상 영상을 기다려주시고 봐주시는 모든 분들과 올해에도 인사해주시는 유저분들이 있으셔서 아주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필드에서 만나서 인사도 하고 같이 총구도 겨누면서 재밌는 게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영상은 어떻게 또 다른 재미로 보셨나요? 날씨가 살짝 꾸무리한 주말 토요일 정규 영상이었습니다. 필드에서 뵙겠습니다. 그럼 댕하이!